생명. 그래서 생명체가 금붕어가 개가 냉동을 시키면 냉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냉동을 시키면 죽죠?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나가니까. 핸드폰이 죽는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어? 생명이 들어오면. 요거를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학문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학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바이올로지는 생물학이고 이거 크라이오란 말은 냉동이란 말입니다. 냉동 생물학이란 말. 자,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갔던 생명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죽었던 죽은 사람의 혼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말만 아무리 봐야 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죽은 얼어서 죽어버린 개구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실제로 개구리를 얽혀가지고 녹여서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다시 냉동칸에 넣어서 얽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자, 영하 8도로 얽힙니다. 그래서 냉동칸에 넣어놓고 다 퇴근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서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꽝꽝 얼었어요. Fully frozen, Rana sylvatica, 네?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Yeah.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심장도 안 뛰고. 내 팔을 찍어봐도 Yet 안 나타나고. 네. 자, 그래서 녹여 봅시다.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아, 두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촬영을 해서 시간을 좀 줄였죠. 눈 떴다. 어여. 이야. 우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여러분 박수를 친 사람들. 박수 누구한테 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한테? 개구리한테 박수 칠 일 없어요. 박수 치려면 누구한테 쳐야 돼? 그 죽은 개구리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박수 쳐야 돼.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 대답이 탁 나와야지 이럴 때.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생명 탁 나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사랑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참 죄를 많이 짓고 살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어떻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부터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왜 감사해요? 그 생명 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인데도 생명을 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거를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는 말은 결국 뭐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그 말은 생명을, 생기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기뻐지고. 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초록색 유전자라면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순간 감동했다 할 때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동 움직였다. 예, 네. 켜져서 세로토닌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편안해진다. 네. 아니, 반대로 돌려야지. 네. 오케이, 됐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놀라운 새로운 치유 현상.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은 수명이 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잡아와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넣으니 죽을 수밖에 생명이 어떻게 떠날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얽혀버리면 생명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꽁꽁 얼어 있는데 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뭐가 돌아오면 온도가 체온이 정상화되면 다시 녹아서 체온이 정상화되면 그때 생명이 다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정상화된 온도에서는 개구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오려면 아주 적당한 뭐가 필요하다 하구나? 체온이 필요하구나. 온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온도를 적정 체온이라고 부릅니다. 적정 체온. 이 온도 또는 적정 온도라고 부릅니다. 적정 온도. 온도는 뭐예요? 온도를 온도가 유지되게 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열이에요, 열. 그렇죠? 열. 열은 뭐예요? 열은 전자파입니다. 무슨 전자파? 아, 적외선이라는 전자파예요. 적외선. 그래서 무지개, 빨주, 노, 초, 파, 남, 보. 보라색 밖으로 더 이상 주파수가 빨라지면 그 자외선이 돼. 그 자외선은 방사선처럼 여러분의 세포를 손상시켜. 유전자. 그런데 빨주, 노초 이렇게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광선 중에 제일 주파수가 에너지가 낮은 것이 약한 것이 빨강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 카메라 사진 찍으면 필름을 어떻게 해야 돼? 예, 필름을 인화해야 돼. 예. 근데 그 필름은 카메라 필름은 뭐에 제일 민감해요? 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환한 햇빛 들어오는 데서 카메라 필름 꺼내면 어떻게 돼? 그냥 하얗게 나버리죠. 예. 아무것도 안 나와. 왜? 빛에 반응하는 물질들이 필름에 딱 묻어 있는데 그게 강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 그냥 해버려. 그래서 깜깜한 데서 해야 되는데 깜깜한 데서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무슨 불을 켜놓고 해? 빨간 불을 켜놓고 해. 네, 빨간 불이 제일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필름에 묻어있는 그 빛을 빛에 반응하는 물질들의 반응이 제일 조금밖에 안 되니까 요즘 그런 거 필요 없죠 이제 다. 자, 그래서 적외선, 빨강색보다 주파수가 낮은 거. 다시 말하면 빨강색의 에너지가 제일 약한데 그 약한 에너지보다 더 약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햇빛을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적외선. 그 적외선은 뭐를 내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 이제 색깔로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적외선은 우리 인간이 열로서 감지하려. 적외선이 있는 곳이 따뜻해.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를 이제 장작 불을 피워 가지고 돌을 데펴서 온돌방이 따끈따끈해질 때 해졌죠. 그러면 온돌이 따끈따끈해졌다고 밝아지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나 따끈따끈한 그거는 있어. 그렇죠? 온도는 유지돼. 그것도 적외선이라는 전자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온도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적당.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에너지가 너무 없죠. 그럼 그 온도, 그런 외부로부터 그 정도의 온도를 받아야만 된다. 자, 이게 이제 이 적정 온도, 적정 체온,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고 하면, 병아리 부화시킬 때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계란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 그래야 병아리가 돼요. 저절로 병아리 되는 거 아니에요. 계란이 생명을 받아야 계란이 돼. 왜 그래요? 계란에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생명이 오면 병아리가 될까? 근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적정 온도야. 그 온도가 몇 도게? 38도입니다. 38도예요. 그래서 38도를 딱 유지해줘야 돼. 그래서 어미 암탉이 계란을 다 품고 있으면 암탉의 체온이 38도예요. 다 품고 있는 거. 그 암탉들이 어떻게 알까? 암탉들이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서 암탉들도 핸드폰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38도. 그게 아니죠. 암탉은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런데 그렇고 싶어. 그렇고 싶어. 그렇고 싶게 하는 것. 오늘 우리 그 저녁 시간에 상담을 하다가 제주도에서 오신 한 분이 자기는 이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물 안에서 못 겪는데 그런데 뉴스타트에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난 제주도를 떠날 수 없어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타고 김포공항에 내릴 때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터널이 문제야. 터널이 캄캄하면 불안해. 그래도 터널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비행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란 건 그런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뭘 한 거예요? 하자, 선택한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이 공포증을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네, 악령이 주는 이 공포증을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까지 타고 왔으니 터널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악령의 음성은 너는 안 나, 너는 뉴스타트 아무리 해봐, 나와서 근데 감정하고 회복 얘기를 하고 그랬다. 저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너는 해당 뭐요? 안 된다고. 그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요? 뭐라 그래야 돼? 닥쳐, 이 자식아, 그래야 돼. 닥치라고. 나는 할 거야. 그래서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왔다면 뭐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너하고 다르다고. 아시겠죠? 그게 더 고지 들려, 이상하게.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고지 들리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니야! 악령을 어떻게? 거부하고, 긍정적인 희망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씀을 주는 하나님 쪽을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보세요. 밥 먹을 때 밥 이렇게 이거 맛있구나, 맛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뜨면 너무 많이 떨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됐잖아. 그때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떠서 먹는 거를 정신 차리고 먹는다는 거야. 그 말은 정신님의 말대로 내가 선택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막 허겁지겁 먹어. 그때는 뭐라 그래요?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때 그 음성, 그때 됐다 할 때 어떻게? 관뒀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밥 뜰 때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래요. 이제 내가 말 안 듣고, 너무 많이 떠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됐다. 요 정도면 됐다. 수저를 놔라. 그게 이제 정신님의 목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잡신은 뭐라 그래요? 처먹어.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래서 잡신 놈들은 막 먹입니다, 막 처먹어. 그럼 보면 꼭 나중에 후회해야 해요. 아이고, 그때 참을 걸. 그래서 뉴스타트란 것은 정신 차리고. 내가 생각을 하고,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하고, 운동하는 것도 뭐예요? 꼭 그래요. 과하게 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에너지를 너무 더 이상 사용하지 마. 이렇게 그 말을 들어요. 그 누가, 제3자가 그거를 결정해 줄 수 없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 가장 알맞게 하는 것,
그거를 절제라고 그래. 절제. 절제. 그래서 악령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뭐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주려고. 욕심을 채워주려고. 자, 그러면, 자, 여기 계란 하나 그려봅시다. 계란. 예, 네, 이게 한 90점밖에 안 된다. 89점. 네. 저는 계란을 그린다고 그리면 꼭 이렇게 감자 그치 돼. 여기 흰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노란자에게 있어.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 더 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 신운. 자, 여기는 흰자, 노른자, 여기는 눈, 씨눈. 뭐 때문에 이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이제 여러분이 다 대답하실 수 있어. 자. 38도 때문에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38도라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야. 아시겠죠? 왜 38도가 안 되면 생명이 안 와요? 왜 생명이 안 와? 이 계란이 속에서 병아리가 돼도 못 살아요. 왜? 추워서. 네. 여러분, 25도에서 계란이 병아리가 점점 돼간다. 그럼 25도에서 계란 속에 있는 조그만 병아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도가 될 때까지는 생명이 안 와요. 왜? 와봐야 못 사니까. 이 기본 여건이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38도가 딱 되면 그때 생명이 쫙 옵니다. 생명이 와서 뭐 해요? 그렇죠. 생명이 와서 하는 일은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거죠.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다 켜가지고 노란색 물질을 다 움직여서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해서 차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는 어디 있어요? 유전자는 아, 눈이 있어요. 눈. 예. 유전자는 이 눈 안에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쫙 있어. 예. 네. 병아리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모든 유전자들은 지금 계란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습니다. 왜 꺼져 있죠? 아직도 생명이 안 왔기 때문에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계란은 생명이 어떻게? 없다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썩어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계란 썩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란이 병아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생명이 아직 안 왔어.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 왜 안 보내요? 하나님은 38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38도 이전에는 여러분.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갈수록 계란은 더 빨리 썩어요.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25도에서도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근데 30도가 되면 더 빨리 썩지. 네. 25도하고 30도하고 차이가 나요. 33도 되면 뭐예요? 더 빨리 썩어. 35도 되면 뭐예요? 후닥닥 썩어. 37도 되면 뭐예요? 눈 깜짝할채 썩어. 38도? 더 빨리 썩어야지. 근데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38도인데 세상에 37도에서도 썩는 계란이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 왜? 생명이 왔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이 놀라운 일이야. 그렇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게 돼 있는데 38도 딱 되자마자 생명이 딱 오면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면역물질 생산 유전자를 딱 켜요. 켜면 부패 박테리아를 번식하지 뭐요? 못하도록 딱 켜버리면 안 쓰고 37도, 35도에 딱 쓰고 있는데 와. 잘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계란은 처음에는 38도 되기 전에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다고. 그런데 38도가 딱 되면서 여건이 딱 갖춰지면 하나님 생명을 어떻게 짜잔 하고 보내면 그때부터 안 써.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온도 가지고는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어. 이제 뭐 히터도 있고 이제 옷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적정 온도를 맞춰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적정 온도는 몇 도예요? 36.5도야. 그래서 36도에서 37도 사이. 맞죠? 그게 적정. 그래서 36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저체온으로 들어가면서 생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유전자들의 활동이 엉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저체온증. 사람이 멍청해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뭐예요? 37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뭐예요? 생명이 충분히. 그래서 생명이 가장 잘 올 수 있는 여건은 36도와 37도 사이라는 거예요. 그 여건을, 그러니까 온도도 적당해야 돼.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원칙은 모든 여러분의 영양소, 운동량,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적당할 때 생명이 가장 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 여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생명은 오고 싶은데 내가 자꾸 술을 먹어. 그러면
나는 술 먹고 싶어서 술 먹고, 하나님은 생명 주고 싶어서 생명 주는데, 술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내 T세포나 이런 걸 자꾸 뭐요? 죽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나는 뭐를 따라가고 있고? 사망을 선택하고 있고, 그러니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여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은 생명 부족증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유전자 활동이 어떻게 더뎌지고,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약해지고 자연 치유력도 약해지고 모든 생명이 주는 그런 힘들이 약해져서 병이 생기고 노화가 되고 그렇게 돼 있다겠죠. 참 확실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38도에서 계란이 안 썩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기적적이 아니요. 그것만이 기적이요. 그런데 그 안 썩는 게 세상에 일주일을 안 썩어 38도에서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니요. 2주도 안 썩어 그 더 큰 기적이죠. 3주 21일째가 되니까 썩기는커녕 뭐예요? 삐약 하고 기적이 아니요. 계란이 죽은, 예? 죽은 계란이 살아났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라면, 맞죠? 그렇죠?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죽어 있는 계란도, 살은 병아리로 만들어 세상에. 그렇다면 내 병 하나 고치는 것쯤이야 식은 죽만 기다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깊이 생각해서 이야, 생명이란 게 있구나. 생명. 생명이란 게 있고 그 생명의 본질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면 물론 나한테도 해당돼요? 안 돼? 해당된다고. 네. 그래서 이야, 내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인데 내가 지금 죽어서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살아서 좀 약간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못 고칠 리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그럼 뉴스타트 하면 다 났겠네요? 다 났죠. 그런데 다 안 나요. 다 낫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는 거는 확실해요.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분이 어머니가 뉴스타트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낫는다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야 되는데 안 낳는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 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뭐예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악령이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악령은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이 나를 자꾸 어떻게 계속 괴롭혀. 그리고 악령이 알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네가 뉴스타트 센터에 가서 생명을 알았고 그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또 그 생명이야말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이 악령들은 결국은 너는 생명이 가장 너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명이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진짜로 믿는지 뭐예요? 안 믿는지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악령이 들어와서 자꾸 난 뉴스타트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별로 효과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근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냐? 악령이 물러가지가 뭐예요? 않고 자꾸 버티면서 이 사람이 그걸 확실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게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거를 그렇게 내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날 수 있다는 것이 믿은 것이 그게 뭐예요? 허물어져 가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사람은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고, 그 어떤 분이 있는데 강의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계신데. 방에서 듣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맨날 전화 오면 또 후닥닥 나갔다고 뭐 이래서 하면 이게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잡념이 자꾸 방해를 하면 강의에 집중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두 달 만에 나왔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뉴 스타트가 여기 탁, 어떻게, 아직도 자리 안 잡았어. 여러분.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런 일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장벽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나의 선택으로 장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장벽이 온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악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악령은 장벽은 악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악령은 어떤 경우에는 그 장벽을 어떻게 일부러 자기가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장벽을 제거해 줘요. 제거해 주면 생기는 어떻게 그냥 들어가죠. 그러니까 확 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잘 배워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 뉴스한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악령이 막 괴롭혀도 어떻게? 너,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령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투쟁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악령이 작전상 뭐를 한다? 작전상 모델을. 예. 하면 쑥 넘버려. 왜?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생기가는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그냥 들어와. 그래서 나면, 이런 분은, 와, 감사합니다. 뭐 난리가 나요. 근데 뭐 아무리 감사해봐요. 저는 뭐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아, 문제 없네. 암 낳는 거 문제 없네. 뉴스타트 뭐 한 두 달 하니까 뭐예요? 휙 놔버리네. 하! 그래서 이제 암 자체를 얕잡아 보기 시작. 그래가지고 뭐 또 옛날로 돌아가. 또 이제 삼겹살에 소주에다가. 이제는 이때까지 하도 운동도 잘 안 하고 현미밥도 잊어버리고, 예. 옛날 생활로 돌아가니 암 재발할까 안 할까요? 또 면역력이 약해져. 그럼 암 재발해요. 그러면 다시 오게 안 오게? 안 옵니다. 놀랍게도. 옛날에 뉴스타트 해가지고 암이 그렇게 휘딱 났는데도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그 제가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러면 오셔야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뭐 해봐도 또 재발하네요. 뭐. 응. 뉴스타트 해도 뭐예요? 재발하네요. 해 안 해? 안 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마음 속에 어떤 뭐예요? 진실성이 없어. 예.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악령들의 장난에 어떻게 속아넘어가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돼. 수작을 부리지 말아야 돼. 진실해야 돼.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는 진실과 영어로 할지니. 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래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전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켜지면서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 계란에게는 기본 여건을 온도만 맞춰주면 돼요. 왜 다른 거는 안 해줘도 될까? 계란에 물 줄 수도 없어. 계란 보고 스트레칭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계란 보고 현미밥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왜 계란에는 온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물, 영양소 이런 거는 계란 안에 뭐예요? 딱 준비가 돼요. 필요한 양만큼, 병아리가 되는데 딱 필요한 양만큼 딱 준비가 돼 있어. 맞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준비가 돼 있게? 뭐까지 준비돼 있냐면, 여기 이제 여기 계란 속 껍질 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 여기 와서 뭐가 있어 이렇게? 요 공기. 요것도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병아리가 이제 드디어 폐가 발달해서 뭐가 필요하게 됐다? 공기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그 병아리가 계란을 탁 빵꾸를 낼 때까지 필요한 산소량이 딱 준비돼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까지. 네. 끝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걔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본 여건, 뉴스타트 기본 여건은 계란 안에 이미 어떻게 온도 빼놓고 탁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계란은 온도가 맞기만 하면 되고 뭐만 이제 오면 돼, 생명만 오면 탁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을 12개를 이제 부화기에 넣었다. 부화기는 뭐 해주는 거예요? 온도 맞춰주는 거예요, 온도. 부화기에 탁 넣었다. 또는 12개의 계란을 어미 암탉이 탁 품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가 어떻게? 썩어버려.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고 그래야지. 썩는 네. 이유는 뭐예요?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했다는 말이고,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한 이유는 생명이 안 와서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아서. 그 생명이 안 와서 그래요. 그 왜 생명이 안 할게? 응? 왜 생명이 안 할게? 생명이 와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생명이 와야 될 이유가 없어? 생명이 와봐야 병아리가 안 돼. 왜? 무정란이라서 그래. 예, 무정란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정란이란 말은 누구 유전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엄마 유전자는 있어. 계란이 엄마한테 나왔으니까 엄마 유전자는 있는데 거기 아빠 유전자가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건 생명이 와봐야 계란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썩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 그런데 그게 무정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게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밝힐 수가 없어요. 계란 턱 보고 뭐 이거 무정란이다 아무도 몰라요. 인간이 무정란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게? 계란 깨야 돼요. 계란 깨가지고 뭐 떼내야 돼? 예, 씨눈 떼내야 돼요. 떼내서 현미경에 놓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아빠 유전자도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유정란이고, 아빠 유전자가 뭐야? 없구나. 그럼 그건 무정란이야. 그건 아무리 생명이 와봐야 병아리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안 오니까 그 무정란은 썩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도 어느 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를 하나님은 뭐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전지전능한 것이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제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걱정이 생명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걱정 이건 뭐예요? 안 믿어준다는 거죠. 야,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뭐예요? 안심하고 응? 뉴스타트를 잘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계란은 온도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식물로 돌아가서
요게 콩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콩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이 눈 안에 있는 거는 유전자야. 그래서 뿌리를 만드는 유전자, 떡잎을 내는 유전자,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 줄기에서 가지를 치게 하는 유전자, 가지에서 뭐가 나게 하는 유전자? 잎사귀가 나게 하는 유전자. 그리고 때가 되면 뭐예요? 꽃을 피우는 유전자. 꽃 피고 나면 뭐를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유전자. 그래서 뿌리 유전자 1번,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3번, 가지 4번, 잎사귀 5번, 꽃 6번, 열매 7번.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어떻게 켜져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콩나무가 돼. 콩나무. 콩나무가 돼. 예. 그래서 이게 콩나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는 뭐가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와야 될 여건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요? 콩을 일단 심어야 돼. 흙을 조금 파고 어떻게 해? 콩을 심어야 돼. 콩을 심는 이유는 이 콩 한 개 안에 계란의 경우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만들만한 영양소는 어떻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뿌리, 그래서 계란은 뿌리 안 매, 뿌리 내리는 계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콩은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켜져서 뿌리를 내려야 돼. 자, 그러면 그래서 심는 거, 흙 속에 심어서 영양소를 더 공급해야 돼. 영양. 그래서 영양을 미국 말로 nutri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N. N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네? 물 줘야 돼. 물 안 주면, 물 없으면 생명 와요, 안 와요? 물을 줘야 돼. 계란 안에는 물, 수분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콩 안에는 수분이 없어. 그러니까 물을 사람 줘야 돼. 응? 그래서 영양, 그 다음에 물이 필요. 그래서 물은 water, W.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햇빛입니다. 햇빛. 와! 여러분. 화분에다가 콩 하나를 심어. 그 물을 줬어. 촉촉하게 줬어. 주고 그 화분 전체를 어떻게? 캄캄한 벽장 안에 놓고 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 왜? 생명이 오려면 햇빛이라는 기본 여건이 충족돼야 되는 게. 그래서 햇빛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추워서 옷을 많이 입어서, 이렇게 햇빛 노출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라든가, 이 따뜻한 해가 좋은 날, 이렇게 가끔씩 뭐예요? 춥지 않은 집 안에서라도, 이렇게 일광욕 비슷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 좋다. 그 햇빛 속에 있는 그 적외선. 이 적외선은 이 적외선의 주파수에 따라서 소위 원적외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다 주파수가 다른 거거든요. 그 주파수에 따라서 햇빛은 여러 주파수에 적외선이 다 오기 때문에 그 어떤 주파수는 우리 몸 속으로 열을 더 어떻게 더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왜 선풍기 같이 생긴 전기 히터 있잖아요. 그 틀어놓으면 딱
따끈따끈한 열이 어떻게 막 와서 금방 얼굴 표면은 어떻게 따끈따끈한데도 불구하고 추위는 안 가. 왜? 그런 적에서는, 그런 열은 침투력이 부족해. 그래서 여기 겉에서 놀다가 사라져. 그러나 이제 군불 떼가지고, 그렇죠? 온 돌, 돌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돌에서 나오는 열을, 그게 이제 주파수가 되어 어떻게 부수다고. 그거는, 근육으로 들어와서 대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적외선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햇빛. 햇빛 없으면 생명이 안 와. 그래서 썩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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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Sunlight. 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예. 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 네. 절제가 필요해. 뭐냐면, 영양도 어떻게 줘야 돼? 고루고루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이 비싼 비료를 주자. 듬뿍 주자.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왜? 영양 공급이 쓸데없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좋은 거 많이 먹는 거 절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급해드리는 이 정도 영양소면 균형이 딱 맞아요. 요 정도면 딱 됐어. 근데 뭐 또 비싸게 준 거. 이거 한 봉지에 50만 원짜리다. 이래서 한 거 나만 볼 때 그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더 너무 많이 공급되면 비료 너무 많이 준 경우처럼 생명이 안 와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모든 영양소도 어떻게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 절제를 temperance, T.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 진공에서는 안 돼. 공기, air. 그래서 콩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뉴스타 프로그램 하면 돼. 콩은 뉴스타트 할 필요가 없고, 뉴스타. 왜냐면 이 콩은 식물이기 때문에 수준이 좀 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8가지가 필요한데, 뉴스타트 8가지 필요한데, 콩은 5가지밖에 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땅에 안 심어. 그러면 뭐 안 하는 거요? 영양 공급을 안 해. 땅에 안 심어. 그리고 햇빛도 뭐요? 쪼이는 둥, 만둥 하고, 그 다음에 뭐만 줘? 물만 드립다 줘. 그러면 콩이 뭐가 돼? 콩나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를 다 준비했으나 이게 영양소 공급을 안 시키면 콩나물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지도 안 치고 잎사귀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번식할 능력도 없어. 뭐를 뺐으니까? 영양 공급을 충분히 안 해줬으니까. 땅에 안 심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냐, 안 갖추냐에 따라서 준비되었던 유전자가 안 켜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 물만 주는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콩나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동물 얘기를 하면서. 동물은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운동을 exercise.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니까 피곤할 수 있어. 그렇죠? 콩나무야 맨날 뭐 뿌리 박고 한 곳에 가만 서 있는데 피곤할 이유가 없죠. 이제 동물은 피곤해진다. 운동을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이 휴식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오늘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하여튼 사람만 있으면 쉬지를 않는 사람이래. 쉬지를 않는 사람. 그러니까 휴식 안 하면 이게 기본 여건의 하나인데 휴식이 없어지면 아까 콩을 심어놓고 뭐야 햇볕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명이 안 옮겼어. 그러니까 생명을 충분히 받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유전자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죽일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냐? 하나님, 당신 나 미워하는 것 같다. 어떻게 된 판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합디까? 참, 하나님, 나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쉬냐? 박수. 예. 네. 야, 그렇다. 나는 쉬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암을 준 게 뭐예요? 아니라 내가 뭐예요? 안 쉬어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명을 내가 충분히 받지 뭐예요? 안 와서 면역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암이고요. 이렇게 내 잘못으로 어떻게 암에 걸려가지고 왜 자꾸 하나님 왜 암을 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준 게 아니라 이제 좀 쉬지 그래. 그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응? 그래서 아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암에 아직도 안 걸렸으면. 아직도 쉴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화내거나 신경질 내지도 않고, 이 내가 암 걸린 기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자, 이제 쉬어봐라. 내가 생명을 줄 거야. 그러면 안 낫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무슨 생각이 들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예, 암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서, 아, 하나님, 저 이제 푹푹 쉬면서, 예, 저 이제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지더래.
그래서 암 진단 받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고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와, 암 걸려가지고 왜 싱글벙글? 생명은 그런 암 걸려도 싱글벙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아시겠죠? 예? 예? 아, 멋있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멋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멋부리려고 그러셨지 말고, 일단 멋부리고 싶으시면, 누구를 깊이 알면 돼요? 아, 깊이 알면, 멋 안 부리려고 그래도 멋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이 휴식을 rest라고 그래, R. 그래서 동물은 뭐를 해야 돼? New star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라면 아프리카 가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사자를 잡아가지고 동물원에 넣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 새끼를 안 낳습니다. 암컷, 수컷이 교미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유전자 꺼져가지고 성욕도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암컷하고 수컷하고 한 방에 넣어놔도 수컷이 암컷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럼 암컷도 뭐라 그런 줄 알아? 모르겠어, 나도. 뭐 하려고 여기 있는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사자 새끼를 베게 하려면 어떻게 하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맨들. 수컷 정자 빼고 암컷 난자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암컷 자궁 속에다 집어넣어줘서 새끼가. 그 새끼 낳죠? 점 먹이게 안 먹이게? 모성 본능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번식 안 해.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런 동물원이라는 이런 외부적 환경 속에서는 사자가 사자로서 살아갈 이유가 있어 없어? 사자가 사라져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원 사자들은 다 우울증 걸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 그런데 운동을 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네. 그래서 네. 동물은 뉴스타. 그런데 인간은 뭐가 하나 더 필요해요? 신뢰. 신뢰. 믿음. 그렇구나. 나는 뭐예요? 믿는다. 동물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물은 일단 뉴스타 이 일곱 가지만 충족되면 하나님을 줍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왜 동물은 신뢰? 그러니까 동물은 이해를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동물에게는 안 주어져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그래서 가르치면 배우고 배우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뭐요? 내가 믿고 믿어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선택이 요구되는 거야. 믿건 말건 강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신뢰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동물들은 강당에 올 필요가 없고 이상구 박사도 필요 없어. 아시겠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강사가 필요하기도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요 암 환자 강제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선택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일찍 선택을 해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다 이제 결국 이런 여덟 가지가 바로 뭐예요? 생명을 받게 되는 충분히 받게 되는 뭐라고? 기본 뭐라? 여건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란 건 뭐냐면 기본 여건이 구비되고 그 되고 난 다음에 뭐가 와서 플러스 뭐? 생명이 오면 이거로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 뉴스타트야. 네. 확실하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기본 여건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